안녕하세요, 돼지쌤이에요. 이번에는 비누칼을 이용해서 액티브한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치에다가는 공을 올려놓고요. 이 위치에다가는 비누를 올려놓습니다. 이번 미션은 이 공을 집까지 갖다 놓는 겁니다. 이거를 비누에 있는 터치 입력 모드로 들어가서 미션 성공! 이번 미션은 비누가 제 손을 따라오게 하는 핸드 팔로잉 기능을 이용해서 재미있는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숫자 두 개를 합해서 10을 만들어 보는 건데요. 이 숫자에 보면은 고유의 색깔이 있습니다. 이 색깔을 비누가 인식을 해서요, 제가 제대로 이 문제를 풀었는지 피드백을 주게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 타이머가 작동되고 있고요. 4와 6이 있으니까 이 두 숫자를 더해볼게요. 4를 인식했고요. 6을 인식을 했죠. 그 다음 로터리를 빠져나와서 피니쉬. 이번 미션은 아이스크림을 배달하는 미션인데요. 바로 이 핑에게 배달해 보도록 할게요. 이 핑은 사과 맛, 사탕 맛 아이스크림을 원하고 있네요. 그런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아이스크림에서 이렇게 빨간색 사과 맛을 담고 그 다음에 파란색 사탕 맛을 담아야 되겠죠. 사탕 맛을 먼저 담고 사과 맛을 담으면 순서가 뒤바뀌게 됩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빨간색 쪽으로, 그 다음에 파란색, 마지막으로 핑에게. 비누는 제 손을 따라가는 기능뿐만이 아니라 장애물을 피해가는 기능도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바로 오른쪽에 있는 모드를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비누로 연주를 해볼게요. 이번엔 비누가 라인을 따라가는 능력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호, 굉장히 급격하게 꺾여 있는데도 잘 따라가네요.